지난 한 달을 3주간의 미국 비전 트립과 한 주간의 자가 격리로 보내면서 저에게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선물은 여기 앞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포장지나 박스에 숨겨져 있어서 기대를 자아내지 않습니까? 늘 갔었던 미국일 수도 있겠지만 뜯어보니까 또 이번에 들어있는 게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정이라고 해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번에도 기대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더구나 안전이 제일 중시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 안전과 건강을 선물로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넘치도록 주셔서 7명이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고, 열 한번 오르지 않았고, 살은 더 쪄서 왔습니다. 예외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계속해서 열을 쟀거든요. 근데 수학 공부할 때는 38도가 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데요. 수학 공부한 지 15분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의 열을 재면 37.8, 38.0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저희와 약속한 가정들 가운데 세 가정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일정을 조절하면서 진행해야 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중요한 일정들 다 소화하면서 오히려 적은 인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만남의 깊이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도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항공기 문제가 생겼다니까 엔진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줄 알았더니 그 기장이 방송하는 방송 내용을 승객이 있는 자리에 울려주는 그 선이 어떻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치다가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장이 근무하는 시간이 지났다고. 파일럿의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서 아예 취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인력이 없으니 그냥 쉬시라고 그러면서 모든 승객에게 호텔을 다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 더 늘었던 셈이죠. 그런데 하루 더 있게 되면서 같은 호텔에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한국 들어올 승객들이다 보니까 한국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족 단위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미국을 다니는 가정들은 참 많더라고요.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볼까? 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뭐 같이 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희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애가 좀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받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오늘 자가격리까지 끝난 다음에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 더 감사할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선물을 이번 팀들 예산에서 사왔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점이 성찬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나눔이니까 입을 댄걸 누가 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렵겠다 싶었는데 미국 친구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마침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떡이랑 그 포도주를 일회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아마존이야. 그래서 그거를 사왔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강남 연동교회도 나눠드렸더니 요즘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네.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부활절에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부활주일에 나눌 계란 모양의 초콜릿을 많이 사왔습니다. 기대하시라고 안 보여드리고 4월에 경험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들, 선물 같은 하루, 선물이라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저도 선물이라는 주제를 잡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더 알고 싶어서 책을 한권 읽었습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정신의학자이신 폴 토르니에 박사님의 선물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선물의 의미.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교수님, 뭐이 박사님, 이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정말 좋은 선물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님들께 아주 자녀에게 주기 아주 좋은 선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준 좋은 선물은 뭐가 있을까? 어떤 선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이분이 또 신앙이 깊은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적으로나 정말 좋은 현실적인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굿나잇 키스랍니다. 굿나잇 키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선물을 주면서도 조건을 걸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말 잘 들었다고 착하게 행동했다고 선물로서 보상으로서 선물을 준다거나 혹은 또 잘못했을 때는 너 잘못에 대해서 확실히 너 반성했냐 똑바로 용서를 빌었느냐 그거 했는지에 따라서 잘했으니까 잘못한 걸 이제 반성했으니까 이제 내가 준다 이러고 있기 십상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선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행과제, 조건적인 것을 잘 해냈느냐, 선행과제를 다 했느냐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순수한 애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굿나잇 키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그날에 있었어도 밤에는 아빠, 엄마가 찾아가서 그 방에서 손잡고 잘 자, 오늘 수고했어. 그것만으로도 어떤 성취나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표현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선물은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조건적인 선물은 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조건적인 선물을 주는 순간 받는 어린이들은 받는 대상은 대번에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구나. 물론 자녀가 이룬 어떤 특정한 성취에 대해서는 뜻밖의 선물로 상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격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물이 내 자녀의 순종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도 결국 내가 노력해야 얻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의 존재 역시 잘했을 때에만 가치가 생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녀가 먼저 딜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뭐뭐 할 테니까 뭐 사달라거나 뭐뭐 할 테니까 어디 보내달라거나 뭘 허락해달라거나 만약에 자녀가 이런 딜을 자주 걸어오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물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요? 또한 우리는 어떤 선물을 기대하며 살고 있나요? 또 어떤 선물이 지금 인상에 가장 많이 남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선물을 받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다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지금 코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르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무엇 하나 숨길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외나무 다리에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겁니다. 사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든 혹은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왔었던 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받아들이기 쉬웠을 겁니다. 자기는 그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람 없을 때, 눈치채지 못할 때, 사람 안 다닐 때 계속 사람 눈치를 보다가 재빨리 나가서 우물에서 물만 길어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녀 생각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물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진 여인이 당대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얼굴 들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아낙네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건지 본인이 피한 건지 혹은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에게는 분명 부끄러워할 만한 사연이 있었고 그렇다고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만큼 자존감이 높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는 방법이라는 게 그냥 사람 피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사람이야 피해본다고 피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의 삶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하다 보니까 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숨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바람과 자기 계획과 자기 취향을 가진 우리 인간은 숨어서는 살래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고요.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간만 어떤 결정의 시간, 맞닥뜨려야 되는 시간만 뒤로 밀어가면서 자기 인생의 시간만 좀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기는커녕 꿈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두려움으로,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여인에게는 아마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인이 만나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일종의 셋업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만났더라면 어땠겠습니까? 거친 사내들 수십 명이 같이 온다 그러면 그 사내들의 기운에 혼비백산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또 같은 동네 안악들이 보고 있었더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장을 보러 갔고 여인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을 골라서 몰래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이 여인도 잘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쨌거나 만났다라면 이 여인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잘한 일은 예수님과 독대하게 되었을 때 그 만남의 자리만큼은 줄행랑치지 않고 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뭔가 새로운 케미가 나오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서 우리와 만나겠다고 이 시간을 정하신 겁니다. 나와 독대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가 마음으로 줄행랑 놓지 않고, 몸은 와 있어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줄행랑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나를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내가 원했던 만남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독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설령 그런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있었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이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여인은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또 물 걱정하고 살았을 겁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한 그 작은 하나, 물. 물은 기르러 나가야 되는데 사람 안 볼 때가 언제지? 물 어떻게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구할 수 있지? 이 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곱씹어가면서 걱정을 반찬 삼아 시간을 좀 먹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인에게 물이 매개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지역적인 관계를 통해서든 이 공동체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인에게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물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선물 리스트를 작성해 두듯이
그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에 생일을,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듯이 그녀는 물이라도 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길어올 수만 있으면 좋겠다 바라며 살았습니다. 어린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꼭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은근히 보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장바구니가 늘 차 있더라고요. 온라인몰에 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잘 아는 당근마켓에 보면은 이렇게 하트를 표시해 놓으면은요, 네, 가격이 내리면 다시 이제 연락이 옵니다. 한 이 정도 사겠는데.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내가 뭘 받고 싶어 하는지 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보도록 선물 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보이는 데 내놓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모두 마음으로는 선물 목록을 작성하며 삽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어린애인데 너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애가 어려서부터 벌써부터 참 물욕이 크다라는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간절한 바람을 어떻게 표현할 줄 아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작은 열망이고 또 큰 결실을 위한 작은 시작일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목록을 작성해서 써붙여놓고 읊조리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주문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 잘 모르는데 뭔가 바람은 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안 풀리는데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기도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주문에 가깝습니다. 뭐 될지어다 될지어다 뭐 이러고 뭐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하면서 그런 간절한 열망이 더 큰 만남을 위한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물건을 갖기를 바라다가 그런 물건을 탁 받는 순간 주문도 끝나고 더 이상 마음의 바람도 없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 선물을 잡고 있는 손이 보입니다. 그 선물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에 중심에 닿게 됩니다. 그렇게 내게 선물을 주는 인격과 만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에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선물을 바라면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바랬던 것은 그냥 그 물건이 아니라 내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기의 소원을 알아차려주는 쪽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면서 진짜 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선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에 선물 받고 싶은 목록이 있었습니까? 물입니다, 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인의 물에 대한 관심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매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받으리라. 그 말에 눈과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거 없어서 이 선물 목록 써놓고 왔는데 그거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든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으로 주시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귀가 눈이 번쩍 뜨였던 여인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뭡니까? 이제 너는 나랑 계속 만날 거야.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뭐 예루살렘 가서 뭐 만나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아니야. 너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 어디든 어디에 있든 나랑 만날 수 있어. 이젠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하면 나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선물이야. 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에게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으로부터 일생 받아본 적 없는 꿈꿔본 적도 없는 큰 선물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보면 받을 만한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에 가까운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고, 동네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워놓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시느냐? 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마음에 좀 불편했던 점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뭐였냐면 그녀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본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유대인다운 외모, 행색, 풍모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보아하니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다니요. 좀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시는 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배함으로 앞으로는 나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소원 들어주시는 분, 뭐 할머니가 어떤 미국 채널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할머니가 아닙니다라는 채널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머니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좀 아프면 아프다 그러면 좀 배에다 손 얹어주고 달라면 좀 주고 뭐 엄마 아빠보다는 좀 센 것 같고 뭐 이래서 할머니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일부분만 알고 있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면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면 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 알아야 다 믿겠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제한된 수준에 묶어두지 않고 나보다 더 훨씬 큰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순종하며 사귈 때, 나눌 때, 만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요. 애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 말 알아들어요? 아니 내가 영어를 잘하는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영어를 조금은 너네들보다 좀 나으니까 너네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우와 그 말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한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저한테 관심도 없었던 거고 저는 그냥 요리 좀 하시는 목사님 뭐 친구 많은 목사님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저를 따라온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믿고 따라오니까 약속한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었고 생각했던 모든 경험들을 다 할 수 있었고 자기는 전혀 몰랐던 좋은 사람들과 갑자기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그 집 안에까지 안방까지 들어가고 환대받고 사랑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남을까요? 뭐 애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 잘 먹었다. 뭐 맛있었어요. 이 선물 너무 좋은데요.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그렇지 진짜로 남아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잘 얻어먹은 기쁨과 좋은 영양 성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차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려올 때 조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민서에게만 먼저 부탁했습니다. 너무 크게 목사님, 전도사님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너무 잘 왔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 많이 있는 데서 또 다 조심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 아, 또 이 시국에 교회에서 이런 말 들을까봐 좀 비겁하긴 하지만 제가 민서야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 조심해줘 그랬더니 알겠다고 약속을 아주 잘 지켜주고 협조를 했습니다. 애들은 어땠을까요? 3주 동안 지내면서 너무 친해진 겁니다. 제가 너무 편해졌고 서로 많이 알게 됐고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뭘 먹는지, 뭘 안 먹는지, 운전 습관이 어떤지, 뭐 뭐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뭐라고 얘기할 때 좋아하는지, 뭐 이걸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우리 갓 초딩 졸업한 중1들은 방역 때문에, 입국 때문에, 격리 때문에, 세금 때문에 수많은 서류를 써야 되는 요즘 작금의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정말 우렁차게 불러댔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이건 뭐예요? 전도사님만 부르고 목사님만 부르면 얘들은 행복한 거예요. 마음 다해 부르는데 정말 저는 어른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 모습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맺어온 관계를 얘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표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지금 야 이분이야? 이분은 군인이잖아.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나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그랬으면 간구했을 것이고 간청했을 것이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렇게 간구했더라면 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을 텐데 그러진 않았구나. 꾸지람한다기보다는 네가 지금 그랬다는 거 알고 있어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이 너무 쉬우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앞에 바로 계신 분입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열어보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그 안에 참된 가치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수많은 선물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데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는데 내 것으로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그분은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와 관계 맺고자 하시는 분이고 지금 내가 이 정도 물 정도 요구했는데도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주실 분이구나. 어떻게 요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큰 것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입니까? 나는 이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받게 되는 순간에는 그 가치가 뭐 잘 모르죠. 이번에도 갔더니 한 친구가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가치를 돈으로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집 얼마예요? 이 차는 얼마짜리예요? 너무 제가 당황해서 찾아가지고 다 얘기, 이게 집이 좀 여기 시세가 얼마쯤이라네. 우리 아파트보다 싸네요? 이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을 찾아서 금액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지금 이 상황들을 가치로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게 그때 그렇게 필요한지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도 받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짜리입니까?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뭘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걸로 살았습니다.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너무 큰 것을 받을 때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받는 순간조차도 그 가치의 전모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의 내 존재가 너무 작아서 이 크기를 모르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얘는 어리니까 요만큼 주야지 라고 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요만한 사람이지만
얘가 알든 모르든 내가 죽은 다음에 얘가 아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걸 주는 사랑으로 대했던 분이 있는 겁니다. 나의 조건, 나의 자격, 나의 현재의 상태에 맞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수준에서, 제 성경에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더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게 허락된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면 뭐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한번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돈을 냈냐 안 냈느냐만 가지고 이 가치를 폄하하려고 하다 보니까 폄훼가 됩니다. 폄하가 됩니다. 가장 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뭘로 자본주의로 따지겠습니까? 뭘로 따지겠습니까? 세상에서 따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고귀하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 목숨, 마음, 뜻 다 갖다 붙여도 그 사랑만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받을 자격?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삽니다. 그 덕에 우리가 누립니다. 저도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서 제 생각과 좀 다른 결론이 하나가 난 게 있습니다. 저는 키즈워십이 지금 너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게 많은 일을 감당하게끔 해주셔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남미에 있는 교회들에서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같이 좀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면 중남미에서 같이 와서 세미나를 듣고 사용법이라든가 같이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막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기도하길 하나님 미국에 키즈워십 법인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만나기로 했던 분, 멤피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선교 전체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약속 잡고 미리 사전 브리핑까지 끝냈는데 전날, 떠나기 바로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걸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막히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교회랑 너무 좋은 관계로 지금 영상 작업도 하고 녹음도 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나? 그래서 그냥 이번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돌아온 셈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그쪽에서 같이 그분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시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미국으로 보낸다면 이건 또 뭐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서 막 힘을 내야 될 텐데 마음에 갈등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을 미국을 보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교회를 세운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정말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옹졸한 마음으로 가둬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딴 생각 들기 전에 그 청년들과 부모님을 다 만났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점검을 하러 한번 다녀오기로 지금 일단은 마음을 먹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청년부를 이름을 이렇게 지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틀란타 청년부. 네, 뭔 소린가 하시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데 주셨고 그 주신 거 가지고 살아낸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 유익에는 당장 도움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주는 게 맞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매우 실험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실험적이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멋지게 살아낸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해야 되는 일이면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자라오는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키울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그런 네트워킹을 공유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저도 기도 중이고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같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가장 큰 것을 받았을 때는 큰 건지를 모르고 받았을 때였습니다. 귀한지를 모르고 누리다가 마치 당연한 줄 알았던 그런 사랑들을 해주셨던 부모님들이 떠나간 다음에야 그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돈으로 값으로 뭘로 대체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그 큰 것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보다도 엄청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큰 사랑을 주시는데 너무 크니까 뭔지를 모릅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비교하다 보니 작은 것과 우리가 알만한 것과 비교하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연인과의 마음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몸으로 부딪히고 대화를 나누어주고 바른 길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청년의 때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된다면 그때 좋은 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모들로서 또 어른들을 모시며 중년의 삶에서 결정해야 될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참 마음이 힘들고 삶이 고단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손길에 우리 마음이 녹고 힘을 얻고 다시 위로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적은 교인이지만 한 명 한 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그런 놀라운 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를 세팅하신 것을 압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제자들을 물리고 또 그 여인은 그렇게 홀로 조용히 나왔을 때 주님께서 1대1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정하고 우리와 만나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옵시고 마음 열게 하옵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옵시고 다 열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은 새로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귀하고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